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로 좀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네. 자, 이게 가장 핵심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 김건희는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 사전에 이겁니다. 그죠? 평론가님 웃으시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저를 포함한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걸 뭐 검찰이 몇 시간 동안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어떤 근거로 주가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지 네. 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오히려 오로지 이제 본인 진술과 김건희 본인 진술과 그다음에 권오수 주가 조작 일당이 네. 진술에만 의존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김건희 본인은 직접 매수 매도했다. 그다음에 권오수 주가 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네. 김건희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술이 근거예요. 만지 받아쓰기였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뭐 휴대전화라든지 기타 그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예. 사실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여러 군데서 회자되는 얘기지만 이게 검찰인지 김 여사 변호인인지 예. 또 사실 뭐 이해하지 않을 압수수색했다고 것 같아요. 거짓말 브리핑까지 하고 말이죠. 네, 글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만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너무 전문성이보다도. 이게 그 한국 EU 체결까지 얘기하면서 김건희 주식 거래가 이제 뻥 올라간 거, 그죠? 주식이. 이게 허위 호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2010년 네. 그 10월 6일 날 네. 한국과 EU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유럽, 보통 이제 그 유럽산 그 BMW 수입하는 회사니까 아. 이게 관세가 내려갈 거니까 그한 EU FTA 때문에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에는 호재가 될 거다. 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네. 그뭐이 호기를 이용해서 호재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했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뭐 10월 6일 체결 이후에요. 네. 10월 8일은 주식은 상한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김 여사는 이때 27만 주를 매도했고, 네. 28일 10만 주, 11월 1일에 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호재로 주가와 거래량이 상승하는데 매도를 한 게뭐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사실은 검찰 설명인데요. 네. 사실 이거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 한 EU FTA 체결이 도이치모터스에는 전혀 호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는 유럽산 그 차를 갖다가 수입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 남아공이라든지 미국에서 들여오는 회사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 예.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뭐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호재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네. 매도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김건희 씨가 예. 8만 주를 매도하고 신세조정 일당이 이를 그대로 매수한 게 네. 2010년 11월 1일 거래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른바 7초 거래로 굉장히 유명한 거래인데도 아, 그래요? 예, 당시에도 거래량이 적어서 매수 매도가 되지 않으니 네. 사실은 자정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 올리려 했던 거고요. 이게 뭐 지금 그 검찰의 설명대로라고 하면 예. 도이치모터스가 진짜 한 EU 그 FTA 체결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또 이렇게 금방 뽀록이 날 거를, 그죠? 검찰 참 대단하다. 결국 이제 사전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핵심인데 말이죠. 언론에서 많이 맞죠? 보던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저,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뭐, 통종 매매 문제. 또, 김건희도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 받았다라는 거. 또, 2차 작전이 시작되자 적극 매수했다. 네, 또 1차 작전 때도 도이치 투자금이 7 배로 늘었다. 뭐이 문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뉴스타파가 사실은 정확하게 뭐 녹취록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한 기사인데 네. 상당히 그 사전 인지라든지 통정 매매의 어떤
그 정황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이제 명확하게 담겼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먼저 1차 작전 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2차 그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여러 측면에서 각본을 있었어요. 네. 다른 뭐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거나 뭐 누구한테 빌려준 돈을 갖다가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받았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평균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매그 갖고 있었던 보유량이 네. 사실은 2억에서 3억 정도예요. 평균. 평균. 예, 근데 1차 작전 시작 직후인 2010년 1월 네. 느닷없이 김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순매수 기준으로 15억 원 가량 사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기존 보유량 포함해서 17억 원이 되는 거고요. 네. 투자금이 7배 늘어난 거죠. 네. 이거 엄청난 거죠. 또두 번째로는 그 1차 작전이 이제 끝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있으니까 예. 내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좀 팔아라고 압박을 했는데 네. 2차 작전이 시작돼서 또그 전에 적극 매수를 합니다. 한 16억 원어치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네. 어떤 성장성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겠죠. 수입사거든요. 차량 수입사입니다. 무슨 기술 개발하는데도 무슨 아니고, 기술 개발하는 데도 아니고 그냥 특허를 가지고서 예. 엄청난 무슨 뭐 독점을 누리는 회사도 아니고요. 예. 그냥 유통사예요, 유통사. 아. 이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무슨 특별한 호재가 없는 이상 네. 어떤 일반 주식 투자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들이겠어요. 네. 주가도 빌빌한 상황에서. 네.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죠. 이처럼 갑작스런 주식 매매 패턴의 변화. 네.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늘리는 것들은 네.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강력한 저항 증거라는 판례 자체가 벌써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자체는. 네. 이게 이제 그게 뭐 일단 사전 인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갖다가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은 네. 도대체 왜 이런 물량을 사들였냐는 얘기죠. 그렇게 이게 상대방 당연하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한두 거고요. 푼도 아니고 십몇억을 말이죠. 예. 그 다음에 12시에 통성 매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2010년 11월 1일, 네. 11시 22분. 그 2차 작전 주포 김모 씨가 예. 그 블랙펄 인베스터 민모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이게 뭐 날짜별로 설명하자니까 좀 복잡한데. 예.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런 문자를 보내요. 예. 이게 문자를 받은 민모 씨가 네. 준비 시킬게요 라고 답을 하고 네. 22여 분뒤 11시 44분이죠. 네. 다시 김 씨가 민 씨에게 문자를 보내요. 예. 매도하라 하셈. 그런데 7초 뒤에 김건희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 김건희 씨 측에서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직접 낸 주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래 시간, 네. 거래량, 거래 가격이 모두 일치하는 듯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걸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딴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는 우연히 낸 주문이라면은 네. 누군가 딴 사람은 그 시세 그 조작을 한 사람들하고 짜고서 똑같은 주문을 낸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이 진짜로 이걸 갖다가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뒤져서 그 네. 시간에 이런 거래가 또 있었는지 쌍둥이 거래가 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만약에 그런 거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김건희 씨가 낸 주문은 진짜 우연히 일치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그 세력하고 어떤 사전 공모를 통해서 이런 주문을 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 지금 그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정황 조건이 그 예.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유럽산 그 자동차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어디산을 주로 가져오는 겁니까? 남아공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BMW가 뭐 생산 거점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걸 이제 수입하는 업체인데, 그렇죠.
거기서 주식이 오를 뭐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게? 아니 뭐 느닷없이 가령 뭐 BMW 자기들이 수입하는 BMW가 매출 2배 이상 늘었대거나 아, 이거 그걸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수입이잖아요, 수입.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사는 어?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뭐그 예. 맞아, 개미들을 속이는 거네, 그죠? 자본시장에서.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게 오, 어떤 거냐면은 예. 사실은 이게 막 홍콩매매를 통해서 짜고 치는 모습처럼 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은 어, 사람, 이게 뭐야? 일반 개미들은 이거 뭐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네. 그렇지. 순진한 사람들은 여기 막살것 아니겠습니까? 아,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뭐 다른 회사하고 합작하나 보다. 아니면 예, 새로운 그렇죠. 뭐 수입차 예. 모델을 가져와서 히트치나 보다. 이러한 상상에 이제, 어? 그렇죠. 그다음에 또뭐 신사업을 하나 보다. 아.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사자. 식으로 이제 사적 그 상상을 하면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그 당시 그때 이제 팔고서 나오는 거죠. 고 사실 이게 파는 타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죠. 파는 타임도 중요하죠. 7초 뒤에 매도하셈. 그냥 딱 매도하는 거군요. 이제 다 올라갔다. 어? 그러니까 매수 매도 신호를 갖다가 그 주포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제 끊임없이 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그 신호를 주는 거고요. 일제히 매수하셈. 그러면 쫙그 그렇죠? 쫙 올라놨다가 그 과정에서 또 자기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팔라고 하고 아. 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사라고 하는 형식의 매매 패턴도 할 수가 있죠. 서로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거래에서 이 주가 조작에서 사실은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이득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그 전주들 중에서 상당 부분에 사는 모든 전주들이 돈을 번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돈을 잃은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또저 방조범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손해를 손해를 봤는데도. 봤는데도 근데 지금 김건희 씨하고 그 어머니 같은 최은순이. 사람은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의 총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글이구만 완전히. 어?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주식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주포나 주범이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었던군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별일 없는 주식이었던 거고. 그중에는 뭐 주가 조작 세력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득을 봤다고 하면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이 개미들은 돈다 날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 돈, 그 개미들은 돈을 김건희하고 장모 최은순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를 봤으면은 누군가 이득을 봤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야, 올라간다고 샀던 개미들은 깡통 찬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죠? 그렇죠. 이게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가 8,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4배든 5배든 그 돈을 올라갔다는 김건희하고 거죠. 장모 최은순이 낼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어? 그렇죠. 거기 주가, 뭐 주포들도 먹었겠죠. 주포들도 같이. 어?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포들도 뭐 얼마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먹었을 거고요. 완전히 사기 집단의 전형들이구만, 아주 그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형을 때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대부분 다뭐 실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뭐 집행유예예요 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 법 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먹었구만, 그냥. 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갖다 했으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되고 예. 그거에 뭐몇 배에 달하는 어떤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토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다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십억을 벌어서도 네. 이런 거 했다는 게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뭐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다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대통령 부인은 무혐의 처분 받고 말이죠. 네? 뻔한 건데 지금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뭡니까? BP라서 블랙펄 패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블랙펄 패밀리에 이종호, 권오수,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블랙펄 패밀리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가 이종호의 회사입니다. 이종호 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어떤 창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유죄 선고를 받은 2차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포 김모 네. 씨가 검찰 수사 때 김건희도 BP 즉 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오수, 그 블랙펄 인베스먼트 이종우, 네. 그다음에 김아무개 아까 얘기한 것, 예, 김모 그다음에 씨. 김건희 씨, 이 아무개 등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들 증언에 따르면 패밀리라는 거는 뭐 마피아처럼요. 이종우 권오수가 형 동생 사이로 마약하고 네.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블랙펄이라는 이름 자체가 검은 진주라는 얘기인데 아. 이 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어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꾼들이 흔히 쓰는 은어입니다. 아, 그래요? 단기에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한 호재성, 네. 뭐 뉴스라든지 공시, 뭐 이런 소식들 있잖아요. 주가를 예, 띄우기 위한 소식들. 그걸 예. 갖다가 보통 주가 조작사들이 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좀 심상치가 않죠. 거기에 김건희가 멤버란 얘기는 단순한 뭐 이종우나 권오수 이런 사람이 했을 때 그걸 받아먹는 게 아니라 가담해서 자기도 주인공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래도 그런 거죠. 야, 이번에 이거 하자. 이거 패밀리라는 거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물론 뭐 이게 사실은 패밀리라고 해서 가족같이 뭐 특별하게 엮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얽혀있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같이 계좌를 빌려주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가 조작을 한그 세력들, 네. 컨트롤 타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는 어떤 공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지막으로요.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네? 주가 조작 연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기구를 하는 정책을 이용해서 삼부토건 주식을 올렸다, 뭐 이런 건데요.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로 봅니까, 우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네.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벌어진 어떤 네. 의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김건희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의 관계. 네. 그다음에 이종호는 삼보투건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예. 그다음에 삼보투건이 주가를 올라가는데 네. 김건희의 입김 아니면 현 정부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느냐의 여부. 이게 이제 의혹의 주된 내용이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공교로워요. 시작은 지난해 5월 14일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종호 단톡방. 3분의 1 체크하라고 예. 언급했잖아요. 예. 여기서 3부가 꽃피상 3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아닌 걸로 하여튼 빈골수장은 3부가 없어요. 5월 14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공교롭게 5월 16일 날, 네. 윤 대통령과 김여사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란스키 여사를 접견합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 네.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대해서 서명을 해요. 네. 그 다음에 5월 22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 초청이 없었는데도 참석한 거예요. 이때 삼부토론을 갖다가 포럼에 같이 동석을 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네. 나란 유후한 건설사에 덧붙여서. 이 적자투성이 있는 회사. 네. 그다음에 해외 사업은 매출이 전무한 회사를 갖다가 뜻없이 동석을 시켜요. 네. 그다음에 7월 14일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거죠. 이종호 삼부토건을 갖다가 삼부를 언급한 시점이 1013원이었는데 삼부토건 주가가.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7일이죠. 윤 예.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적극 지원을 약속한 때 장중 5,500원까지 5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후
급락을 하는 거예요. 예. 전형적인 어떤 주가 어떤 조작 이런 어떤 패턴을 갖다가 이 삼부토건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해외 지사도 없대요. 네,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주인도 뭐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갖다가 갑자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태바주로 이게 특수한 배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그다음에 원희룡 국방부 장관은 왜 그 삼부토건을 갖다 대동을 해서 포럼에 참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 정권이 도대체 이 삼부토건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네.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어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일단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모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경제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정리가 싹 됩니다. 예, 아주 이제 예, 예. 변호사분들한테 얘기 들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경제 현안이 있을 때 좀 자주 저희가 모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병론가님 이렇게 아침 일찍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